이야기를 가지고 왔니? 내가 직접 만든 대추야자 사탕이랑 교환하자. 그 질문의 답은 너무 뻔하잖아. 투명한 호수 속에 훤히 보이는 물고기처럼 말이야. 여기는 발끝을 스치는 바람조차 부드러울 정도로 아늑한 곳이야. 당연히 잘 지내고 있지. 새가 아무리 숲과 산을 동경하고 매일 다양한 과일을 맛보려 해도 오랫동안 날다가 피곤하면 쉴 곳을 찾기 마련이지. 너의 둥지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어서 정말 기뻐. 휴식은 어디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세상보다 훨씬 넓은걸? 고마워. 네 마음은 잘 받았으니 사양하지 않을게. 좋아. 근데 우선 너의 고민부터 해결하자. 어떻게 알았냐는 눈빛이네? 당연히 표정을 보고 알았지. 난 계속 너를 관찰하고 있거든. 지금 네 모습은 마치 벼락 맞은 제비꽃 열매 같아. 낙담하지 마. 아직은 재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재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건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여우를 삼킨 머리기 토랑이가 배탈난 것과 같아. 여우 때문에 배탈난 것인지 아니면 여우 뱃속에 있는 것 때문에 배탈난 것인지 알 수가 없지. 배탈이 두렵다고 여우를 잡아먹지 않았다면 머리기 토랑이는 진작에 멸종했을 거야. 머리기 토랑이가 여우를 잡아먹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지. 넌 참 잘하고 있어. 쓰다듬어줄게.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혹시 재료 수집하는 걸 좋아해? 넌 털복숭이 동물 진꾼처럼 여행하면서 물건과 보급품을 한가득 챙기잖아. 어떤 물건은 평생 다 먹지도 쓰지도 못하는데 왜 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해. 심지어 도중에 더 많이 수집하고 있잖아.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네. 그럼 이해했어. 사람은 취미를 위해 비합리적인 일을 하지. 마치 버섯을 사랑한 나머지 버섯과 공생을 위해 모습까지 바꾼 순 멧돼지처럼 말이야. 마지막에는 같이 잡아먹혔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비록 난 수집이라는 행위에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네 취미니까 나도 따라해볼게. 맞아. 난 너와 함께 이 대륙을 거닐면서 네가 좋아하고 자주 하는 일을 경험해보고 싶어. 내 호기심과 부탁을 만족시켜줄 수 있겠니? 그럼 함께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시야가 닿는 곳에 있는 첫 번째 허브를 떠보자. 습관? 그렇구나. 그럼 무기를 제작하고 음식을 만들고 농축 레진을 합성하는 이런 행위가 내게 도움이 되어서 습관으로 남은 거야? 그럼 많은 친구를 사귀고 동료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가끔 편지를 넋놓고 보는 것도 습관인 거야? 걱정 마. 네 사생활을 파헤치거나 무례하게 널 평가하려는 건 아니니까. 행위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난 단지 그게 궁금했을 뿐이고. 너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면 지금 내 생각을 이해를 할 수 있겠지. 맞아. 난 너와 함께 이 대륙을 거닐면서 네가 좋아하고 자주 하는 일을 경험해보고 싶어. 내 호기심과 부탁을 만족시켜줄 수 있겠니? 그럼 함께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시야가 닿는 곳에 있는 첫 번째 허브를 떠보자. 잘 자. 자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게 어때?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조언이야.
들어줄까지? 나 여기 있어.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니? 내가 직접 만든 대추야자 사탕이랑 교환하자. 오늘 아침 햇살은 황혼새 가슴 깃털처럼 화려하네. 너의 첫 일정이 궁금한걸?